제가 코닉세그 레즈라를 운전해보겠습니다. 스타트. 보시면은 엄청나게 많이 미끄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제가 안전장치를 전부 끄고 있었어요. 설정, 난이도 설정, 브레이크. 보시면은 자동 제어, 그리고 ABS 사용, ABS 사용 안함 이렇게 있습니다. 스타트. 브레이크. 여기까지 출발. 브레이크. 오, 많이 밀리네요. 이번에는 자동 보조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그러면 급격하게 핸들링. 오, 뭐야, 왜 저절로 브레이크 밟아? 속도를 내야지. 어? 여러분들 속도 잘 봐주세요. 아니 지금 저절로 브레이크 밟잖아. 여기서 보시면은 저절로 브레이크를 밟아요. 아, 운전하기 편하긴 편한데 뭔가 좀 이질감이 드네요. 그리고 밑에 스티어링, 핸들링이죠. 자, 핸들링을 자동 보조로 하시면은 얘가 필요할 때 도와준다고 해요. 한번 볼게요. 과연 AI 핸들링이 어떨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왼쪽. 어, 왜 이렇게 뻑뻑하지 뭔가? 어, 뭔가 되게 정확하게 돌아가는데? 여기서 오른쪽. 오른쪽 뭔가 되게 정확하게 돌아가요. 여기 내가 운전하고 있는 거 맞나 근데? 그리고 밑에 트랙션 컨트롤. 트랙션 컨트롤이 뭐냐면요, 그냥 자동차가 안 미끄러지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꺼진 상태로 레지를 한번 타볼게요. 출발 하트. 출발. 여기서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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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정말 지금 뭐하는 거야 이거. 다시 여기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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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정말 운전이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트랙션 컨트롤 이것을 켜짐으로 바꿔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하트. 출발. 어, 뭐야 이거. 어, 잠시만요. 여기서 왼쪽 핸들링. 왼쪽 핸들링 하이어 반갑습니다. 어, 여기서 오른쪽 핸들링. 뭐지? 왜 갑자기 착해졌니 너? 여러분들 이 기능은 꼭 아셔야 됩니다. 대신에 드리프트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드리프트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드리프트 스타트. 드리프트 스타트. 와우, 드리프트 진짜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쭉 미끄러지죠 이렇게. 여기에서도 드리프트 스타트. 드리프트. 와우, 이것이 바로 진짜 리얼 드리프트. 드리프트 스타트. 보시면은 경쾌하게 미끄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트랙션을 킨 다음에 드리프트 해볼게요. 원래 이 차량은 악셀만 밟아도 드리프트가 되거든요. 드리프트 튜닝을 받았으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은 안 미끄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핸드브레이크를 써서 일부러 드리프트 해볼게요. 일부러 드리프트. 일부러 드리프트. 어, 억지로 미끄러뜨리는 건 가능합니다. 근데 뭔가 좀 다이내믹한 느낌은 없어요. 그리고 밑에 스테빌리지 컨트롤, 오버스티어를 막아준다고 합니다. 준비하시고 스타트. 여기서 왼쪽. 왼쪽. 어? 어? 뭔가 좀 말을 잘 듣는데? 뭐지? 아, 잘 듣진 않아요. 어, 말을 잘 듣다가 안 듣다가 이거 뭔 느낌이지 이거? 왜 앞으로 똑바로 못 가는 거야 도대체? 어허. 다음에는 이거 두 개 다 켜고서 레제라 타볼게요. 왼쪽. 왼쪽. 오른쪽. 브레이크 살짝 밟고 여기서 왼쪽. 왼쪽. 아니, 말 너무 잘 듣는데? 여러분들 레제라가 더욱더 순해졌습니다. 짐승을 길들이는 거는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얘를 다루고 있으니까요. 다음에는 변속기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자동이고요. 자동은 뭐 악셀 밟으면은 알아서 속도가 빨라집니다. 근데 이것을 수동으로 놓으시면은 이제부터 기어를 하나하나 변속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수동 클러치, 이것도 뭐야? 변속하면서 버튼 한 개를 또 누르라는 건가? 제가 일반 수동으로 한번 달려볼게요. 참고로 기어 올리는 게 E키, 내리는 게 Q키예요. 준비하시고 출발. 보시면은 1단에서 고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속도가 112에서 더 이상 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E키. 그러면 기어가 2단으로 넘어갔죠. 속도가 더 이상 안 올라가요. 한 번 더 기어 3단, 한 번 더 기어 4단, 그리고 이쯤에서 기어 5단, 기어 6단, 기어 7단. 어, 6단이 끝이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기어를 내리시면은 속도가 줄어들죠. 엔진 브레이크. 참고로 정지 상태에서 기어 6단 넣고 출발하시면은 안 나가요. 이것도 재밌긴 한데 저는 자동이 편해요. 그리고 밑에 주행 라인, 제가 지도에다가 체크포인트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길에 라인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동 구간만 표시. 보시면은 지금 선이 사라졌어요. 하지만 코너가 있는 곳은 이렇게 다시 알려주죠. 이쪽에 라인 하이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차체 손상 및 타이어 마모 없음으로 하시면은 자동차가 무적이 돼요. 그리고 적용 안함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충돌을 했을 때 차가 부셔집니다. 다음에 시뮬레이션. 이거는 진짜로 타이어나 엔진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몸통 박치기 준비하시고 몸통 박치기. 아직까지 멀쩡해요. 어어, 아이쿠. 여러분들 지금 힘이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차가 오른쪽으로 쏠려요. 여기서 왼쪽 몸통 박치기. 지금 아예 출발이 안 되는데? 저 지금 프락스를 밟고 있거든요? 지금 차가 이제 폐차 직전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컨디션은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